무엇무엇을 위해, 무엇무엇을 기하기 위해 라는 뜻의 为 什么什么起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함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为 공평起见 그렇게 되는데요. 그 뜻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함을 위해서,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한글에서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냥 그런 용법입니다. 지젠을 꼭 써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닌 거죠. 안 써도 돼요. 좀 문어체 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강조 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왜 공평 지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뜻인데요. 정식의 형태는 왜 什么什么起见인데 종종 为了로 쓰기도 하고 네 글자로 맞추기 위해서 앞에를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为了 공평起见 아니면 그냥 공평起见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문을 한다면 为 공평起见 이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청년 의사에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 为了 공평起见 我们特意请来了李春盛主任，他是我国资深的急救专家。 공평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리춘성 주임 교수를 청해왔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资深的 자격과 경력이 오래된 그래서 높이 평가받는 응급처치 전문가입니다. 为了公平起见 我们特意请来了李春盛主任，他是我国资深的急救专家。为了公平起见，我们特意请来了李春盛主任，他是我国资深的急救专家。为了公平起见，我们特意请来了李春盛主任，他是我国资深的急救专家。为了公平起见，我们特意请来了李春盛主任，他是我国资深的急救专家。为了公平起见。 我们特意请来了李春盛主任，他是我国资深的急救专家。为了公平起见，我们特意请来了李春盛主任，他是我国资深的急救专家。为了公平起见，我们特意请来了李春盛主任，他是我国资深的急救专家。老男孩에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 虽然 奥斯卡之前打过狂犬疫苗。 但是他在宠物店寄养了一段时间，保险起见，咱还是得去一趟医院。 비록 오스카가 그 전에 광견병 백신을 주사 맞은 적은 있지만 애완동물 가게에 한동안 맡겨 길렀었기 때문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병원에 한번 가야 합니다. 保险起见 간단하게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요. 안전과 다르게 해석하려면 만에 하나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마오시엔이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虽然奥斯卡之前打过狂犬疫苗，但是他在宠物店寄养一段时间，保险起见，咱还得去一趟医院。이혼 변호사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동료 변호사의 남자친구가 자기가 만약 바람을 피면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는 각서를 써준 걸 보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你俩这是真爱呀，保险起见，赶紧做一份公证去。你这职业病又犯了，多以
야, 너희들은 진짜 사랑이구나. 그래도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얼른 공증해라. 너 또 직업병이 도졌구나. 하여간에 의심이 많아가지고는. 你俩这是真爱，保险起见，赶紧做一份公证去啊！你这职业病又犯了，多疑。你俩这是真爱，保险起见，赶紧做一份公证去啊！你这职业病又犯了，多疑。你俩这是真爱，保险起见，赶紧做一份公证去啊！你这职业病又犯了，多疑。你俩这是真爱。 保险起见，赶紧做一份公证去啊！你这职业病又犯了，多疑。你俩这是真爱。保险起见，赶紧做一份公证去啊！你这职业病又犯了，多疑。你俩这是真爱。保险起见，赶紧做一份公证去啊！你这职业病又犯了，多疑。你俩这是真爱。保险起见，赶紧做一份公证去啊！ 你这职业病又犯了，多疑。